1960년대 닥터퓨처 스튜디오를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갖춘 기계가 곧 탄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이론과 퍼셉트론 연구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구분하는 컴퓨터, 인간과 대화하는 컴퓨터, 체스를 두는 컴퓨터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모두 대신해줄 거야.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야. 인공지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야. 인간과 꼭 닮은 다른 존재를 만들고자 했던 인류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듯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1969년 퍼셉트론의 발전 한계가 지적되면서 인공지능 연구소들은 문을 닫았다. 닥터퓨처 스튜디오를 찾았던 수많은 연구자와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일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엉터리 연구에 연구비는 더 못 줘! 거짓말쟁이들. 사람들의 비난과 무관심에 상처받은 캡틴은 멀리 여행을 떠났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만들었었던 그때 만들었던 인공지능들이 아직 작동하고 있어. 안녕 얘들아. 나는 닥터퓨처 연구소의 캡틴이라고 해. 예전에 연구했던 인공지능들이 폐기되지 않고 서로 모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날 어린이 닥터퓨처들이 바로 너희들이구나. 나와 함께 인공지능 도시로 가자. 너희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연구하게 될 거야. 아, 맞다. 이 녀석도 소개를 하도록 하지. 이전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핵심 부품 파타피야. 자, 이제 그럼 인공지능 도시로 떠나볼까?